이 많은 조선시대 사극 중 가장 많이 주인공으로 다뤄진 왕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정조. 성난 등근육에 현란한 활성씨까지 못하는 것 없었던 영린의 정조 현빈. 사도에서 소지섭씨가, 비밀의 문에선 이재훈씨가 정조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나같이 다 잘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 왕들의 진짜 얼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6.25 전쟁 때 화재로 대부분의 어진이 불타 없어지고 태조, 영조, 철종 세 점의 어진만 남았어요. 그런데 사라졌던 세조의 어진 밑그림이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세조가 누군지 좀 다들 아시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바로 영화 관상의 미친 존재감, 잘생김의 원조,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이정재 씨죠. 세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화 속 이정재 씨와는 다르게 동글동글한 이미지죠. 사극을 보는 것도 좋지만 사극은 어디까지나 사극일 뿐이라는 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말씀인데요. 우리 역사를 더 사랑하고 또한 열심히 배운다면 우리에게 분명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와. 아, 예. 재밌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제작진분들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뭐야? 그 구라 형님이 되게 시대를 좀 잘못 타고 나셨어요. 아, 예. 불안해지네. 네, 뭐야? 어진을 보니까. 네네네. 되게 구라 형님이 왕이 되실 상인데. 왕이 왕의 관상. 관상 보시는 겁니까? 관상도 보세요. 웃는 거. 아,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약간 무서워. 무서워요. 왜 무서워? 아니, 제가 이제 왕이면은 옆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신? 아, 제가? 아, 똑똑하시니까. 똑똑하니까. 이게 문고리 상인방이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상인방이에요. 큐. 신나죠? 있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모두 가자! 똥! 혼자 가리라! 너 실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너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 과자! 괜찮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